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에게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의 삶의 방식과 같은 것들. 그리고 그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은, 말씀을 배웠다고 하지만은, 말씀을 지켰다라고, 지킨다라고 하고,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 의지가 거기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이 아닌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키겠다. 내가 지키고 있다. 앞으로도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은 그 이방인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그 세워진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그 희생의 피가 그 묻은 그 복음의 말씀 아래에서 그 영역을 벗어나 있는 자들, 그 영역 아래에서 살기를 거부하는 자들, 모든 것이 다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발라서 그 문을 통하여서 살려내지 아니하신 자들, 우리는 예수께, 우리는 그리스도께 우리는 배웠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것을 우리는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그 아들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메시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 되어 살리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체됨의 모습 아래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진대 우리가 그 하나 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 그러므로의 모습을 요구하시고 알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 내가 되어져야 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바로 그 모습을. 그래서 그 모습이 되어져 있는 그들에게, 그 모습 안에서 되어져 있는 그들에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래에서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자여, 이 사랑이 우리에게 실천되어져 있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이야기만 듣고, 아, 이러이러했다라는 그 공허한 소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죽이신 그 사랑,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먼저 실천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지키셨고,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모습. 이게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성도들에게 되라라고 하시는 네가 본받는 자가 되는데 너의 본받는 그 모습은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내 사랑을 그 받은 자의 그 모습 같이 너희들은 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일절에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것을 누가요? 그 그리스도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로 이 사랑이 계속해서 받아져서 우리에게 완성되어진 그 사랑을 십자가로 보여줘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자리에 있는 게 성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두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쳐 두심의 그 모습,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하심의 그 모습 아래 그대로 두시기 위하여서 예수가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를 위하여, 그 우리를, 그 나를 대신하여서 자신을 넘겨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제물로, 그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희생의 제물로, 자신을 그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예물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에 완성되어져 있는 그 헌물의 모습이, 그 예물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로 취하셔서 받으신 바로 그 십일조의 모습으로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를 올라가셨다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셨다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하나님 앞에 그 십일조라는 것을,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을, 그 헌물의 모습을, 우리가 말하는 그 헌금의 모습을 함부로 내밀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예수라는 나의 형제와 화목되어져 있지 않는 이상, 이 예수와 나의 그리스도와 그 화목되어져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그 예수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나의 드리는 것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단 말입니다. 자기 아들을,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셔서 주신 그 사랑의 모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받은 자는 그 사랑의 본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이, 그리고 내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몸소 십자가 아래서 실천하신 것 같이, 그 사랑 아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드러나지는 자가 되어져야만이 내가 드리는 온전한 십일조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바른 헌물, 그 바른 예물의 모습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그 성도 되어진 나를 위하여 그 자신, 그 스스로를 십자가에 넘겨버리신 그 하나님의 장중의 손길 아래에서 네가 죽어라라고 하실 때그 죽음의 자리로 스스로가 넘어가 버리신, 우리를 대신하여서, 나를 대신하여서 그 넘어가 버리신 바로 그 모습, 십자가에 달려 버리신 그 스스로 그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 버리신 바로 그 모습, 그 모습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향기로운 제물이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향기로운 제물에 드러나는 오스멘 요드아세를 그 하나로 그냥 말해버린 것인데, 원래 원문에서는 여기에 뒤시안이라고 하는 그 드려지는 예물의 모습에 단어가 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물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향기로운 그 제물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받아내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인정하시는 그 예물의 모습이 그 속에 온전히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 향기로운 제물의 모습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셨던 바로 그 예물의 모습으로 예수께서 자신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예물의 모습이기에 그것이 거룩함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취하셨단 말입니다. 그 율법 아래에서 드려지는 인간이 지키겠다라고 하는 법 아래에서 드려지는 그 인간의 제사장의 손길 아래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의 모습 이것이 죄가 사해지지 않는 그 죄의 모습에 기억되고 기억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일 뿐 이 모습을 통하여서 알아야 하는 그 영단번의 제사 아래 드려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똑바로 알라라고 그렇게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고 이 가르침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본이 되게끔 주셨고 우리가 이 본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스스로 실천하시고 스스로 그 제물됨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거룩함에 받으신 바로 그 사랑의 모습을 성도들이 똑바로 가지고 있으라라고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이 인간들이 지키고 행하고 있는 그 제사의 법도 아래 드러나는 그 피의 모습을 피 흘림의 자리를 그 죄에 반복되어지는 그 죄가 사라지지 않는 다만 그 형식 아래 있는 그 제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래에서 패버리신 그 실패한 첫째 아들 죄가 지어져 버린 그 죄 속에 물들어져 버린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을 패하고 없애버리고 치워버리고 그 둘째 아들의 그 하나님께서 진정 주셔서 받으시는 그 십일조에 완성되어지는 바로 그 모습 봐라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주어서 이렇게 거두어가고 이렇게 내가 받아내는 것이 이게 바로 십일조의 모습이다 이게 바로 예물의 모습이다 이게 바로 너희들이 내게 드려야 될 그 헌물에 합당하고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하시는 것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드러내셨단 말입니다. 그 영단번의 모습 아래 그러니 제발 성도들이 일천번지의 모습을 가지고서 일천번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는 그 추악한 죄의 모습을 예수를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겠다 천번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따위 생각의 모습을 가지고서 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다라고 그 예수와 화목하지 못하는 상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드리라고 그렇게 요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기만 하면 거기에 내 기도의 제목과 내 실천의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니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솔로몬의 일천번지의 모습은 그 영단번에 그 한 번 드려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들어져 있는 단 한 번이라고요. 그 한 번의 모습으로 끝나는 거라고요. 내가 일천번을 쪼개는 게 아니라 그러니 내게 그 일천번을 쪼개라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그건 틀린 가르침이다. 그건 거짓 가르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설사 내게 그 가르침의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건 거짓이야. 이건 틀린 거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본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야 라고 성도는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한단 말입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라고요.
예수는 나에게, 우리의 메시아는, 그 구원자 되신 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더라고요. 자기 어깨 위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해골의 언덕길을 올라가서 그 십자가를 향해 스스로 올라가신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신, 자신을 버리신, 그 스스로 넘겨주신 그 십자가를 향해서 그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그 생명의 자리를 넘겨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라고요. 그 향기로운 제물 되어져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물의 모습,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의 모습이 되어져 있는 그 구약의 제사 의식의 그 모습을 예수께서 그 한편의 십자가 아래에서 완전하게 하시고 보여주신, 이게 바로 그 거룩함의 모습이고, 이 거룩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내가 부활하게 되어진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든 자들이 그 죄의 씻은 바 아래에서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 빛 안에 들어가 버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시고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이게 본받는 자란 말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자란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인지 잘 아시란 말입니다. 그 자기 원수의, 그 원수의 모습이 꽉 찰 때까지,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요? 그 아무리 백성의 죄악의 모습이 꽉 찰 때까지, 그 때가 될 때까지, 그 때가 되었을 때 들어가지는 그 언약 백성의 모습, 그 죄가 꽉 차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걷어내시고 자기 백성을 집어넣으시는 바로 그 모습, 그 원수의 그 발등상에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바로 그 모습, 우리 언약 백성의 모습들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그 예수께로 어떻게요?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으로 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가야 할 그날 그때까지, 그 원수의 때가 꽉 찰 때까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게 본을 받아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이 예수께서 가르치시지 않은 구원자의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은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실천하고 있다면 우리는 틀렸단 말입니다. 그건 구원과 관계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아시란 말입니다. 우리의 종교 삶, 종교 행위가 그 구원과 모든 것이 관계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말 그대로 종교 생활이라고요. 우리의 종교, 나의 종교신, 그 종교를 가르치고 있는 자들에게 그 종교를 위하여서, 종교를 따르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방식이 아니라고요. 내가 일천번제를 쪼개고 있으면, 일천번제를 쪼개라고 하고 있는 자의 말을 듣고 있으면 아니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다고요. 그 본을 받으라고, 일천번을 쪼개는 본을 받으라고, 그 제목 하나를 하나를 1000번을 써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게 옳은 헌금이라고, 올바른 내가 받는 예물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다라고요. 그 예수를 1000 조각을 내어서 십자가에 1000 자리로 1000번의 못질로 때려 박은 적이 없다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라고요. 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이게 향기로운 예물,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 그 제물의, 영단번의 그 제물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 죄가 사해지는, 그 죄가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1000번을 쪼개고 쪼개는 그 1000번의 죄를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짓고 있다라고요. 제발 이 땅에서 1000번제를 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그 손에서 끊어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무엇인지 똑바로 아시란 말입니다. 헌금 생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주보에다가 계속해서 내 이름 석자 그 밑에다 달지 말고 내가 향기로운 예물이다, 우리가 향기로운 예물이다라고 하면 그게 향기로운 예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내 이름 석자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그 책에 그 이름에 내 써있는 그 글자의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셨는데 이것들을 다 사셔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1,000번을 거기에서 찍고 앉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모습으로 내가 1,000번이 내가 더 드러나고도 남는 거란 말입니다. 왜 죄를 기억하시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죄를 사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모습 아래 내가 왜 다시 1,000번이나 내가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가 모가지를 빳빳하게 드러내고서 짓고 있느냐라고요. 그 죄를 지으라고 가르치고 있느냐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아시란 말입니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뜻에 세워져 있는 그 모습, 그 두루마리 책에서 그 예수를 가르쳐서 기록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따위 제사와 예물을 원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신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그렇게 하신 그 제사의 모습을 그 예물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똑바로 보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그렇게 그 예수의 모습이 내 속에 그 속에 들여져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본 받은 자 하나님의 본의 모습을 그 예수 사랑의 그 모습이 온전히 그것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을 그 모습 아래 되어져 있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1,000번제를 그렇게 쪼개서 내게 내놓으라고 하는 우리 종교 생활 아래에서 이게 법으로 되어져 버려 그게 방식의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그따위 바로 그때 그 당시에 지켰던 그런 율법과 같은 모습에 하나님은 따라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이 지키고 있고 지키겠다라고 했던 바로 그 율법의 모습대로는 그 속에 하나님의 본을 받는 자의 그 모습,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이 신앙의 모습이, 이 신앙의 여정의 모습이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에 그 향기로운 제물로서 드러나는 그 하나의 예물의 모습으로 절대 성도의 모습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제발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의 모양으로 설명된 것을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헌신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그게 죄라고요. 그게 내가 짓는 추악한 죄라고요. 실컷 헌금 내고 1,000번제라고 내가 쪼개고 쪼개서 그렇게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 내가 아등바등 그러지 말라고요. 차라리 하나님의 그 모습을 위해서 내가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채워주심을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사는 내가 이렇게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사시라고요. 아득바득 내지 마시고 주신 것으로서 풍족하게 사시라고요. 누리시면서 사시라고요. 먹으시라고요. 입으시라고요. 쓸데없는 짓거리 그 1,000번의 조각을 낸 예수를 갈기갈기 조각을 낸 토막살인을 저지르는 1,000조각의 토막으로 잘라내는 그따위 죄를 저지르지 말고 예수를 죽이는 그따위 연쇄살인범이 되지 말고 성도들을 몽땅 죽이는 100명의 성도들에게 1,000번제를 가르치고 1,000명의 성도들에게 1,000번제를 가르치고 향기로운 제물의 모습으로 그 1,000번제의 이름을 계속해서 드러내게끔 만드는 그따위 연쇄살인범의 죄를 저지르는 목사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그 모습을 따르는 성도의 모습으로 가지 말고 왜 예수를 그렇게 연쇄살인범의 모습으로 죽이고 죽이고 또 죽이고 있느냐라고요.
영단번에 그한 번의 모습으로, 그 스스로 버리신 모습으로, 나를 위하여서 대신하여서 그 넘겨버리신 바로 그 모습으로 끝나버렸는데, 왜 인간의 방식대로 그 예수를 지금도 계속해서 죽이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신을 넘겨주신 바로 그 모습 아래 드려져 있는 그 향기로운 제물로서에 드려진 한 예물의 모습, 이것이 예수라고요. 그리고 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취하셨던, 단순히 그렇게 하나에 희생되어져 있는 그 제물의 모습만을 꼭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드러나 있는 이 희생제물의 가장 처음 모습을 우리 신약성경에서 무엇으로 말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게 이 희생제물의 모습이 성경에, 이 신약성경에 가장 처음 기록되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 무엇으로 가르치시느냐? 그 동방박사에 드려져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그 예물의 모습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의 왕되심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져 있는, 그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준비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위하여서 받으시는 이 예물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난다라고요. 단순히 주머니에 있는 것을 드려짐의 모습으로, 그 제물과 그 예물의 모습이라는 게 단순히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셔서 그 하나님 스스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 스스로 받으시는 것을 위하여서 그 앞에 드러나는 이 예물의 모습이, 이 희생제물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 죽음과 그 부활과 그왕 같은 그 제사장의 모습이 온전히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이 거룩함을 인정하시는 바로 그 희생제물의 모습이라고요. 아무거나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정받아져 있는, 그렇게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에서 있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자의 모습으로 혹여나 이 사도 바울에게 위해가 가해질까 해서 그때 그 자리에 살았던 그 장로들의 모습 아래에서 그 정결의 예식을 치르게 될 때에 드려지는 그 예물의 모습을 말할 때에 똑같이 거기에 이 뜻을 담고 있는 모습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이 예물의 드러남의 모습은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단순히 희생의 제물로서, 단순히 피를 뿌리기 위해서 그 앞에 제단의 요식행위로 드려지는 그 희생 제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작정하고 예비하셔서 만들어 두신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취해진 자의 모습으로, 그 앞에 예물로서 드려진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요. 그 죽음과 그 부활과 그왕 같은 그 제사장의 모습 안에 드려져 있는 바로 그 예물의 모습, 그래서 그 예물의 모습이 완성되어져 있는 두 번째 것으로, 그 실패한 첫 번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악되고 스스로 타락해버린 그첫 번째의 모습이 아니라 그두 번째로 완성되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아시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받으신다라고 하시는 그 예물의 드려짐의 바로 그 모습, 함부로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물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 예물이 드려지는 것, 하나님의 본을 받은 자가 되어진 것 같이 그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어서 내가 무슨 사랑을 받았는지 아는 자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본을 받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 아래에 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성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서 되어져 있는 그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이웃 사랑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 되어진 그 나의 상태에 그 모습 아래 되어져 있는 바로 그것을 만들고 이루어내시기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대신하여서 자신을 그 십자가에 넘겨 버리신 그 모습으로 그 향기로운 제물의 예물이 되신 그 희생 제물의 바로 그 표본과 바로 그 근본이 되어지신 그 예물을 받은 자로서 그 예물의 모습을 온전히 그 모습으로 드러내고 내어놓으신 자의 모습,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본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 예수 사랑 안에서 그 예수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는 자의 모습이 된단 말입니다. 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속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우리 중에서,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는 그래서 이 속에서 이 본이 온전히 드려지고 이 예물, 이 제물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인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서 버리신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난 그 예수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야 함을 알기 때문에 이 속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우리 중에 없다라고요. 그 이름조차 거기에 부르지 않는다라고요. 일천번제의 모습으로 초강되어서 일천번제의 기도의 제목 아래에서 그렇다 죄를 짓는 게 아니라고요. 감사의 모습으로 내가 십일조를 드렸으니 이따위 죄를 짓는 게 아니라고요. 제발 우리 성도들이 바른 길, 정확한 길, 그 십자가의 도를 그리스도께 배웠으니 예수가 가르치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은 방식의 모습을 따라가시지 말란 말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다라고요.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성도에게, 나에게 가르치지 않으셨다라고요.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라. 잘못된 일천번제의 모습, 그릇된 십일조의 모습, 잘못되게 예물을,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자의 그런 가르침의 모습에 헛된 말로 나를, 성도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 두시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 금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내겠다라고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따위 모양새 안 된다라고요.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나무에 예수가지에 예수이파리를 가지고서 예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 예수 열매를 온전히 가진 자인지, 그래서 내가 붙어있는 그 나무에 나의 이 가지에 이 이파리의 모습이 정말 예수의 모습이 맞는지, 그 풍성함에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그 열매 맺은 바의 모습이 어떤 풍성함의 모습인지 똑바로 보시란 말입니다. 예수라는 열매가 맺지 않는, 예수라는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그따위 나무는 안 된다고요. 그 열매의 모습은 반드시 예수로밖에 드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예수 나무를 심으면 예수가 자라서 그 예수의 가지에 예수의 이파리에 그 지체가 되어져 있는 성도의 모습이 들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지체의 모습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 열매가 드러나는 게 당연하다라고요. 다른 풍성함의 모습이 아니라 이게 그 예수의 그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모습이라고요. 예수의 빛에 쌓였기에 우리가 그 예수로 보일 수밖에 없는 예수만 보이는 거라고요. 그 어둠의 자리에 있던 내가 예수밖에 볼 수 없는 그 빛이라고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행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솔로몬의 잠언을 이렇게 끌고 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 제가 이 제목을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제가 아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 사랑이 들어있는 내 아들의 모습으로, 이것이 나의 아들의 모습에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난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의 사랑받은 자의 바로 그 아들의 모습으로, 그 아들의 모습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앞에 드러나는 것은 그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듣는 그 마음을 듣는 자의 모습 아래에서 그 지혜가 드러나는 그 마음을 들은 자의 모습으로, 그 본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 본의 그 마음의 소리가 드러나는 그 마음과 그 본이 그 사랑함의 자리에서 그 사랑함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 땅의 우상의 모습이 아니라 그 지혜 있는 자가 그 지혜 있는 모습으로, 제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월을 아끼는, 이 세월 안에서 내 교회와 내 예배의 자리와 내 말씀의 자리에서 헛된 우상의 자리를 내가 드러내지 않는, 제발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제발 그 속에 떨어져 있는 그 주의 뜻이 나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에서 내게 가르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시란 말입니다. 이게 그릇되게 가면 그 금신의 자리에 우리가 놓여있으면 바로 이게 그 방탕이라고요. 그 술 취함의 그 방탕의 그 모습이라고요. 우리에게 그 성령의 충만이 없다라는 것. 그러니
제발 우리 성도들께서 내가 드려지는 그 모든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형제된 죄와 화목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정말 그것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그 그리스도를 내게 그렇게 가르치시, 이렇게 가르치시, 이렇게 알게끔 하신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 아래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락을, 나의 메시아를 경외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십자가 앞에,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의 가르침의 자리 아래 복종하시는 우리 모든 서로의 성도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넘겨주신 그 넘겨받음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넘겨받은 우리 성도들 모든 자의 모습으로 그 앞에 복종하시는 우리 신앙의 여정을 꼭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